15인분의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만찬입니다. 보행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드세요. 먹어,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라면은 뭐 저희 아니면 어디서 먹겠습니까? 막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맛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하고. 셰프님에게 라면은 어떤 음식인가요? 저도 뭐 이제 항상 좋은 날만 있던 게 아니고 이 요리라는 걸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힘든 시절도 있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다가 유일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그 컵라면 조그만 거 하나 그거를 이제 허기를 달래는데 그것만 먹기 힘드니까 또 이제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내던 시절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맛있네. 누가 그러니? 맛있네. 배도 고프고 그럴 때는 라면 한 그릇만큼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고 만족을 주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렇게 또 그런 힘든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맛있게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동과 라면을 부른다고 해서 어떤 걸 좀 선택하세요? 요리로 치면 우동이고요. 생활로 치면 라면이 되는 거죠. 생활로 치면. 예.